들어갔어요? 여기 있구만. 현 무릉 1위 버닝서버 44층. 아니 1등이 51층인데 벌써? 아 이거 핵이라고요. 205렙대 51층 가면 핵입니까? 아 그래? 핵이 있어요 메이플 무릉에? 아 버닝서버 핵이 간간이 있다고? 아 그래서 이분께서도 이제 핵이라는 오해를 받은 거군요. 너무 높게 올라가가지고. 일단은 기본적인 젠팩업을 다 해놓으셨군요. 버닝서버에서 이렇게 만들기 진짜 어렵거든요. 아 진짜? 아 자본력이 필요하다. 장비가 이제 본템이 아 시드링까지. 아 교가 66에 04초. 자본 때문에 별다리기가 쉽지 않고 스웨샵 스위칭이 있고 아획 힘힘 아메힘 매회 임모탈리. 아 27%의 에드 유니크 5에 40 정도. 4에 32. 피방 무기. 피방 무기. 정팬. 힘 30% 메커네이터. 야. 추움 없고. 매액 힘 힘. 매액 올텐 올텐. 32초. 추움 없고. 카루타가 좀 맞추기 쉽지 않지. 45초. 영웅의 장갑 1등만에게만 주어진다는. 단점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무릉에서는 다시 못쓰고요. 숄더 아메. 페오리아트. 아 페오리아트 나이트 케이프. 야 공보보 공공대 40-39에 99. 악공 스크롤이네요. 마라벨 2세트. 스펙이 12,000대. 경험치에 올인하고 크뎀의 데미지. 보스 할 때는 바꾸겠죠 당연히. 그리고 노블레스 40포인트. 아주 깔끔하구만. 어빌리티 재사용 20%. 어빌리티도 깔끔하네. 야. 아 네 안녕하세요. 아 저희가 뭐부터 해야 되죠? 네 큐브부터 하시면 됩니다. 아델을 선택한 이유. 적폐 직업이라서요.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맞지요? 추후에 템 세팅을 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. 일단 3카 5획 유지하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추 데미안 파티를 돌아서 무기 먼저 맞추고 3카 5획 그 오보장을 할 생각이에요. 악세사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? 도미랑 메커네이트로 갈 거고 눈장식파 풀면 얼굴 장식은 그 130대로 갈 것 같아요. 비거리는 데아시드스 추억 좋은 거 구매해서 바꿀 예정이에요. 예, 뭐 복수의 목표도 따로 있을까요? 작년 버닝에서는 노말 1까지 우선 깨서 기록을 세웠는데. 아 파티로 깬 거죠? 네, 6인 파티로 가서 깼는데 이번 버닝에서는 최종적인 목표는 하드 수를 잡고 싶은 목표인데 현실적으로 좀 하드 데미안이 되지 않을까. 하드 수가 생각을... 더 쉽긴 합니다 데미안보다. 아, 저희가 좀 손이 하다가 있어서 노말더스크 솔플도 좀 해보고 싶어요. 버닝 서버 열릴 때마다 정의 6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? 네, 제가 마지막 후발주자로 낀 거죠 제가. 아... 손해를 볼 건 알잖아요 그죠?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일까요? 평상시에 게임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고 간간이 버닝 서버 열릴 때마다 좀 뭔가 하나씩은 뭔가 이루고 싶은 생각에 잠깐잠깐씩 하는 편입니다. 아 취미로 하는 거군요 그죠? 네 취미로 게임을. 본 서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이제 메이플 본섭 유니온을 또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꾸준히 메이플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본 서버는 안 합니다. 또 어느 정도 투자할 생각이 있으신가요? 원래 네,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계획했던 건 2,000만 원 정도였는데 벌써 1,200이니까 아마 한 3,000, 4,000까지는 투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뭐 큐브 뭐 해드리면 되는 거죠? 아 지금 아이템 창에 보시면은 마이닝하고 도미를 제가 구비해놨는데 그거부터 우선 윗잠 레전부터 가주시고 아랫잠은 유니크 정도에서 이제 2.5줄 정도? 아 일단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. 손해볼 거 알지만은 게임을 위해 투자하는 거.
유니크. 유니크는 보통 30개? 아, 분위기가 좋지 않네. 오. 쉬운 건데. 아, 그 뒤에 하나 올라왔네. 그래. 이게 맞다. 아, 오케이. 993. 21%인데. 보통 레전드리가는 기대치가 몇 프로더라? 맞구요. 2%인가? 아, 큐브 값도 진짜 많이 들어간다, 이거는. 큐브를 어디 가면 잘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. 그 사람들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큐브로 돈 버는 법.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. 아, 뭐 제 의견 얘기한다고 또 부정적이라고 또 뭐라 하시는 건데요. 난 무슨 말을 못 하겠구만. 아니 그럴 수도 있지. 나는 말하면 또 뭐라고 하는 거 봐. 아, 예. 아유, 자사체 에이오를 오면 잘 될 겁니다. 벌써 되지 않았습니까? 역시 채널과 풍수지리설 맞는 것 같습니다. 아니 나는 뭐라, 뭐 무슨 말만 하면은 씨, 자꾸 나한테 뭐라 하네. 27 이상. 오케이 오케이. 타직업 30% 나오면 어떡할까요? 일단은 보고 결정할까요, 그지? 나는 진짜 상하이 모자하면서 절망을 느꼈었지. 아, 이건 어떻게 해요? 아, 벌써 나왔는데. 암의 올 어떡합니까, 이거. 이거 도미 새로 만드는 게 정석 아닙니까, 솔직히. 솔직히 나는 팔고 새로 만든다. 이게 사실 정석이긴 하지. 이러면 이득이고요. 다음. 마이스터링. 아, 또 암에 띄우면 어떡하냐. 아, 쉽지 않구만, 쉽지 않아. 또 정리해드려야지. 변장. 120번 정도 던지면은 뭐라도 30번 하나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야, 오리털이다. 아, 이게 참 어려워. 자기 옵션 띄우는 게. 띄웠습니다. 첫 번째 30%. 아, 여기 뭐 나올 기세 아닙니까, 지금? 잠시만요. 이 기세로, 반칙 한 번만. 띄웠습니다. 27%. 느낌이 좋았습니다. 여기였어. 27% 소소하게 그래도, 올텟으로다가. 뭐 할 거 있나, 그 다음에? 망토 하실 거죠, 망토. 아, 네네. 잠시만요. 여기 느낌이 좋습니다. 여긴 것 같습니다. 여기입니다. 다 쓰기 전에 30% 한 번 더 나온다. 그러면 성공했다 볼 수 있지. 아, 또 뛰었습니다. 여기입니다. 뭐라도 30%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. 전사과 아닌가요? 아, 또 나왔습니다. 야, 럭 HP 인트.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? 세 번 했으니까. 뭐 남았죠, 이제? 아, 덱스 27%. 이거 힘만 안 나오는 저주에 걸렸네. 큰일 났네. 인트 20. 아, 또 뛰었습니다. 아, 힘만 안 나오는 저주. 이번에 덱을 뛰었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힘 띄우면 되는 거죠. 야, 인지하고 있어. 아, 33% 나왔습니다. 어떡합니까? 이거 저주 먹었던데. 도미였으면은 다 띄운 거 아닌가. 야. 아, 예, 견장, 이거까지만 한번 돌려보시지요, 네네. 60개 남았는데. 뭐 한번 뜰. 떴습니다! 야, 됐어. 견장 돌렸어야지요, 망토라니요.
2탈로 떴네, 야. 견정 띄었구요. 30%? 맹토 가야죠, 맹토.